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 용품이에요. 스튜디오 용품인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스튜디오는 지석방만 많이 쓰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스튜디오에서도 띠릭하면서도 근데 순간간 지석방을 같이 사용하시는데 오늘은 그래서 순간간 스튜디오 조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호르스벤누 HX250 스튜디오 스트로버 사진 조명 플래시라는 제품이고요. 예요. 일단 박스인데 깔끔하죠?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할까 해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안에 한번 열어봐야죠. 자,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꺼내면 구성품은 간단해요. 조명하고 길게 나온 이게 전원 파워 케이블이랑 그 다음에 혹시 모를 휴즈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순간광이라 그러면 이건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순간광, 일반적으로 카메라에 사용하는 이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스트로브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 좀 잡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뭐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명을 한번 결합을 해서 스탠드에 한번 장착을 해서 결합할 때는 하단부에 브라켓이 있어요. 이 손잡이를 돌리게 풀게 되면은 이게 각도가 바뀌거든요. 그걸 사용해서 스피커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끼워서 옆에 레버로 조여주시면 장착은 끝납니다. 그래서 위치만 잡아서 각도 조절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 레버 같은 것도 레버 위치를 또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당기면은 레버 위치가 바뀌니까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적인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후면부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버튼과 뭐 레버들이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요거는 이제 광동조 사용할 때 사용하는 광동조 센스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차지. 그러니까 한번 켜졌다 꺼졌을 때 다시 이 불이 들어와야 이쪽에서 이제 바뀌어야지, 불이 바뀌어야지 다시 한번 더 터트릴 수 있다는 차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모델링 램프 스위치, 요거는 파워 스위치, 요거는 그리고 테스트 스위치. 여기는 이제 동조기 연결할 수 있는 싱크 케이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파워 케이블 있는데 일단 전원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파워 케이블이 굉장히 길어요. 스튜디오용이라서. 자, 전원을 연결하고요. 여기서 이제 녹색 불이 들어오면은 플래시가 터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모델링 램프 이거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스트로브 조명인데 순간광 조명인데 뭐 램프가 이렇게 들어오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모델링 램프는 내가 어떤 사물을 촬영하고자 할 때 어떻게 물건이 비춰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용 조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간광 같은 경우에는 슬래시로 터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상황이 사진이 촬영될지를 모르니까 이런 모델링 램프를 이용해서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슬래시를 터뜨려주면 훨씬 더 사진 결과물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테스트 램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가운데 있는 레버 있잖아. 이게 이제 광량 조절 레버예요. 이 모델링 램프는 이렇게 된다. 모델링 램프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모델링 램프 켜놓은 상태에서 찰칵하고 촬영을 하게 되면 스트로버 불이 한번 빡 터지면 이게 모델링 램프 효과가 꺼져요. 보실래요? 한번 꺼졌다 다시 켜져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색 온도는 5500K이고요. 동조기를 이용한 동조, 무선 광동조, 싱크 케이블, 테스트 버튼 이렇게 해서 발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카메라를 가져왔고 그다음에 호르스벤누 FC240 무선 동조기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싱크 케이블 있잖아요. 여기는 6.35mm예요. 그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240에는 6.35mm가 들어있어요. 어댑터가. 그래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송신기가 카메라 바디로 들어가면 되고요. 수신기가 조명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수신기는 스트로브에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송신기는 카메라 바디에 장착을 했습니다. 이제 터지는 안 터지는지 봐야겠죠? 자, 하나, 둘. 터지죠. 다른 분들은 릴리즈 케이블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선 송신기는 그냥 굳이 릴리즈 케이블을 이제 원하시면 여기 연결해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송수신기만 해서 세팅해서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동조기를 이용한 동조를 갖다 예를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무선 동적이 뭐 싱크 케이블 뭐 다 뭐 테스트 버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사용하기에는 딱 좋을 것 같고, 사용하면은 일단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서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HX250이란 제품을 한번 가져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스트로버 소개할 때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뭐냐면 이런 제품군들을 사용을 하고 어떻게 찍히는 거를 감을 잡으려면 무조건 사진을 많이 찍어 보셔야 되고, 어떻게 촬영을 해봐야 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봐서 손으로 익히시는 게 제일 낫다고 봐요, 저는. 저도 또 저번부터 계속 이게 저 스피드라이트라든지 이런 동종인 조명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께 소개를 하면서 되게 사진을 좀 많이 찍어봐긴 찍어봤는데, 이게 말로 들어서 촬영을 하는 거랑 본인이 직접 느끼면서 아, 이건 이렇게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은 천차만별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타 악세사리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SL샵 홈페이지 가시면은 HX250을 딱 치면은 이제 부수적인 장비라든지,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식당 가면 세트 메뉴가 있듯이 이 제품 같은 것도 세트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같이 세트, 스탠드, 뭐 HX250, 그 다음에 뭐 소프트 박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구매를 할 수 있는, 통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등 세트, 두등 세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셔서 훨씬 더 조금 더 저렴하게 여러분들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이런 거 한번 찍어보면 되게 넉넉히 길어졌고, 이렇게 해서 여러모로 이제 사용을 해보시고 촬영을 해보셔야지 본인만의 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촬영을 하더라도 나중에 좀 실수 없이, 번복되는 거 없이 멋진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도 열심히 찍어보려고 계속 되는 때까지 한번 찍어보려고. 특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 이렇게 장비들을 접하신 분들에게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아마 스트로버라든지 뭐 이런 스튜디오 조명이라든지 지속광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렵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진짜 이건 본인이 찍어봐야 돼. 찍어보면 알아요. 말로 하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 찍어보시고 한 번 더 계속 촬영을 해보시다 보면은 충분히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감이 잡히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멋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호로스베 있는 HX-250 스튜디오 스트로버 사진 조명 플래시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